하나, 둘, 셋! 예! 짠! 나는 서울의 집사기. 제가 또 파주에 있는 여러 코스를 1박 2일 동안 되게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혜원 언니랑 같이 가보시죠. 가보자구. 가보자구. 예. 여기부터 이렇게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걸어올 수 있는데 뒤쪽에 진짜 이거 절대 장난 아닌데. 고라니. 아니 진짜. 언니 언니. 언니 강아지 강아지 뭐야? 아니 고라니야. 고라니 때 날라가. 야 최소 날라갈 것 같아. 야 뭐야?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진짜 있겠다. 한 마리가 돼 있었는데 어디가? 어, 내 마리 뭐예요, 쟤네? 여기가 총 길이 몇 킬로미터 하게? 9km, 10km? 어, 맞아? 어. 9.1km인데 아, 이렇게 철책길을 따라서 이렇게 그 새도 구경을 하고 그리고 작품을 감상을 하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이 철책길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쭉 걸어서 그 다음 장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보자고! 가! 보자고! 그럼 나는 서울의 집사기! 나도 실망 안 해봤고 사랑 찾고 알람 설정까지 넣어. 이루어달라고! 저희 아까 첫 시작이 여기 임진각 관광지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율곡습지공원으로 갈 거예요. 앞에 가서 저희 또 이제 소망을 빌자. 오 사랑을 찾아요. 오 알람 설정이 오기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밥 먹으러 왔어요. 아 너무 배고파. 그치? 많이 걸었더니 배고파. 와 반찬 대박. 근데 아직도 이게 덜 나온 거라고. 아 통으로 반찬 다 맛있어. 언니 밥이 밥에 꼬들박. 자 개봉박두. 드등. 와. 이렇게 마무리로 수정각까지 주셨어요. 짠. 수정각 짠. 좋아요.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는 여기입니다. 캠프 그리브스 유스 호텔. 사용하던 밥은 유명의 군대 박사를. 저는 많이 38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이만큼이나 피해가 있었고 이만큼 우리가 전쟁이 길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숫자로 표현해본 숙소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사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표 박혜훈 입장하겠습니다. 김일성 원수께서는 이것도 오케이 했고 국제연합사령관 클라크가 했어. 자 대한민국 대표 박혜훈 오케이 하겠습니다. 내 사인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제 평화협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땅땅땅. 이번엔 탄약고로 들어갑니다. 안전필 벗어. 아 홈타운 파이어 인더 홈. 지금 이거 딱 써도 태우면을 우리 한번 보여줄까? 칼로 바꿨어. 무기야. 저희 다음은 도라산 평화공원 스태프를 찍을 거예요. 아, 저희 오늘 이거 다 채울 거예요. 이만큼이나 있어요. 와 여기 갑자기 색감이 엄청 예쁜 다리가 있어. 아니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은지야 그래서 내가
내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니? 응. W2야, W2. 이거 도장 다 찍으면 뭐가 나와요. 근데 비밀이래. 우리가 다 찍고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오! 오! 여기 또 있다. 도장.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스탬프를 저희가 채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와! 와,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대박. 언니, 이렇게 나라가 뭐게?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세요. 네, 참전해주셨던 나라분들. 이런 스탬프 투어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조경과 그리고 전시도 구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다 평화와 관련된 그런 코너들이 많았어가지고 되게 보는데 약간 통일을 염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캠프 그리브스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무 기대돼, 숙소. 나 빨리 들어가고 싶어. 가볼까? 군대에 오면 이런 느낌인가? 아, 사실 여러분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원래 여군을 제가 지원을 했었답니다. 진짜? 근데 우와. 20명 뽑는데 제가 26등을 했어요, 여러분. 아, 앞에 6명이나 했었네. 근데 6명이 안 빠지는 거야. 헐. 드디어 오늘 꿈을 이루네요. 꿈을 향하여.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두둥! 이제부터 다나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고! 다나카라 쓰기. 안 쓸 시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지금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저 승무원 시절 다나카만 썼습니다. 우리 유승희 대위님이랑 이제 윤명주 중위로 변신할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예! 짠! 그럼 한복 완료했으니 밥 먹으러 가보십시다. 가보실까요? 아! 지금 다나카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저는 다나카의 고수입니다. 계속해서 다나카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승무원 시절에 다나카만 썼습니다. 못 뻔했으니 다나카. 밥 먹을 때도 감이 생명입니다. 네, 내일 아침으로 드시고. 그렇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먼저 퍼도 되겠습니까? 네. 대위님께서 제가 대위입니다. 군대밥 미쳤습니다. 비주얼 미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있어요. 국도 있어요. 군인분들 인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구르트 두 개 먹습니다. 저희 여기 야경이 예쁜 곳이 있다 그래서 가봅시다. 가보자고. 어머 너무 예쁘다. 와 언니 이거 봐봐. 너무 예뻐. 이게 15분 간격으로 영상이 재생이 된대요. 우와. 와 진짜 예쁘네 이거. 우와.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2일차입니다. 파주에서는 언니 임진각이 진짜 유명하고 볼거리가 진짜 많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코스로는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 왔습니다. 그냥 국가 정권이 납북을 계획을 했네. 필요한 인재를 그냥 이렇게 그냥 납치해서 납북한. 나는 천국에서 모아요. 나 슬퍼. 너무 슬퍼 이거. 와, 진짜 슬프다. 이건 뭐야? 와서 보니까
보니까 저 영상이랑 설명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더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너무 아파고 낙부민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더 슬플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진짜 알 수 없는 사실들이잖아요. 이게 너무 자세하게 적혀있고 그리고 잘 와닿게 전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좀 너무 슬프거든요. 진짜 약간 낙부민 가족들의 그런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진짜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느껴져. 언니 그 증기기관차 실제 그 내일 열차를 연출한 모습이래. 계속 연출 나가시어가지고 계속 가나 했어 내가. 언니 이거 실제 6.25 때 사용했던 탄약이래요. 어 탑이 있어요. 총탄 자국. 와 이게 총탄 자국 그대로 있고 여기 다리 자체가 끊어져 있어. 근데 너 뭐하니? 보고 있지. 진짜 방탈출 게임 같아요. 여기 다 이렇게 봐봐. CCTV로 다 보고 있고. 지뢰였어. 비무장지대에서 실제로 가지고 온 거라고요? 비무장지대에서 캐온 건데 실물인데 뇌가 다 제거되어 있어요. 와. 엄청 보고 고정이 되긴 하겠다. 보내자고. 보내자고. 아. 경기 관광공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파주 여행 재밌어요. 북한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 어? 북한이야. 룰루룰루. 생물이로. 아니 여기 대박. 우와. 우리가 좋아하는 곳이다.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이런 데 좋아하잖아요. VR 기대돼요. 뭐가 있을지. 아 언니 이런 거 있네. 와 이 패턴을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우와. 대박. 우와. 오. 우와. 우와. 여긴 어디일까? 백두산 천지. 백두산에 오셨어요. 지리산 로고가 전남구에. 어머 나 진짜 자전거 타는 것 같아. 오. 와 이게 실제 드론으로 촬영한 거래. 저 이거 제주도 갔었을 때 해봤는데 언니 이거 우리 그림 그리면 이 동물이 나와. 어 나 이거 하고 싶어. 해보자. HA를 해놔. 어 힙해 힙해. 태훈이가 맞습니다. 태훈이 다녀요. 어 언니 제 달려봐. 내 거 내 거. 나 이거 너 봐. 나 이런 거. 이거 너무 웃겨. 오, 이거. 아니야. 아주 나비를 다 걸고 다니셔. 오! 이 생생놀이 구경하고 여기 옆으로 가면 밥 먹는 데가 있어요. 근데 밥 먹는데 언니 진짜 많다? 아, 지금 메뉴가 다 먹고 싶어가지고, 그지? 약간 미국에 가보신 분들 인앤아웃 버거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제 풍가평화 곤돌라를 타러 갑니다. 와. 밑에 뚫려있어. 와! 다른 세상 가는 것 같아. 우와! 이거 와 대박. 저기는 근데 군사시설 있어서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네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숫자 써있는 건 절대로 사진을 찍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럼 DMZ 투어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 직접 와서 봐야만 그 진가를 진짜 알 수 있는 거 같아. 맞아 우와 저 귀여워. 바람개비로 DMZ라 써있어요. 아 예쁘다. 지금 여기 제일 전망대에 우리 곤돌라 타고 이렇게 웅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갤러리 그리브스를 갈 건가? 평화 전망대를 갈 건가? 둘 다. 둘 다 갑니다. 갤러리 그리브스. 아 여기가 와, 원래 볼링장이었대요. 아 진짜? 볼링장을 개조해서 만든 갤러리라고 합니다. 너 볼링 잘 쳐? 잘 치죠. 오. 대박. 와. 와 공간이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야. 진짜 많다. 여기는 캠프 그리브스라 하는 미군 부대였어요. 네. 1953년에 출동해가지고 50년간 있다가 2004년도에 철수했어요. 파주에는 5개의 미군 부대가 있을 때 여기였대. 그때 여기가 가장 오래 있다가 중학교가 있다가 미군 부대.
그러니까 언니 학도병에 이어서 이분이 쓴 편지. 어머니께.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말이 너무 슬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속은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편지 쓰고 전사하셨대요. 진짜로? 이 편지 마지막 편지야. 아, 어떡해. 앞에 너무 많은 적들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러니까. 무섭다고 있었거든. 그리고 다시 어머니한테 쓴다고 했는데 못 썼어 마지막 편지. 젊은 날의 초상들. 그치,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여기가 평화정입니다. 평화정 딱 그려져 있네 여기. 평화정에서 좀 쉬다가 임진강 평화 등대에서 사진 찍고 평화 다리 도보 다리 건너면 딱이에요. 와, 헤스밀레 카페가 진짜 커요. 저희 원래 여기서 점심 먹으려 했었는데 여기는 카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메뉴가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그치? 이거 봐. 아, 여러분 메뉴가 비주얼이 대박이에요. 핏대를 세워서 하시는 거. 특별 주문한 이 러플. 이 메뉴 저희가 개발한 거예요 지금. 매운 메뉴. 짱이다. 이게 약간 시그니처 같은. 이거 여기 시그니처잖아. 이거 미숫가루 맛. 이거 뭐 너무 구수한. 어머 너무 맛있어. 그치? 그 다음에 어디 갈게요? DMZ 라운지. 이런 거울 못 지나치지. 여기 파주에 여기 DMZ 라운지 왜 왔냐면요. 저희가 바로 고추에만 꽃반지를 만들까요? 아, 나 여기가 너무 비어있다. 누가 끼워주려고 이러는 건가? 나도 서로가 채워주자. 네, 파주에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코스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왔고요. 와, 사실 전부 이게 1인을 위한 준비된 세트. 네, 네. 이거 다 사용해도 돼요? 다 사용하셔도 되고 모자라면 저희가 채워드리고요. 와. 네, 어머니께. 어머니께 드리는 거. 엄마, 무슨 색 좋아해? 노란색, 보라색, 흰색, 외로운. 아, 오케이. 저는 이렇게 색을 다 넣어서 만들었고요. 언니는 크리스마스 버전. 네. 뭘 어떻게 할까? 가운데 이거 꼬집하면 할까? 어디 봐봐. 트리 만드는 중. 언니 한 개 더 만드는데 여기 하나는 트리 저는 더 예뻐졌어.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언니 우리 만들었던 거 이렇게 키트로도 판매하신대. 이 스탠드 글루건 이게 포함이고 밑에 보면 우와 또 뭐가 더 있어. 이 글루건 이거 봐도 돼? 이 포함이 얼마인 줄 알아? 5에서 7만원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35,000원. 여기 위에 루프탑도 있다고 해요. 짠! 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꽃방지 체험이랑 저는 이렇게 마스크 만들고 언니는 두 개 만들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나 이거 하나 시간 나는 줄 몰랐어요. 눈알 아니, 빠지는 줄. 이거 데이터로 와도 좋을 것 같아. 이거 좋을 것 같아. 서로 만들어서 끼워주는 거. 파주 여행은 어땠어? 아 나 솔직히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진짜 아 나 이렇게까지 재밌게 놀 줄 몰랐어요 진짜. 근데 언니가 막 스토리에서도 이제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코스로 막 짜줬다 이랬는데 저희가 했던 그 DMZ 여행이 30대 우리를 세대, MZ세대를 겨냥한 세대분들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커플 데이트로도 아니면 근데 또 가족여행으로도 너무 좋은 코스를 소개를 해드려서 참고해서 파주 여행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파주가 또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또 와서 보시면은 추천합니다. DMZ 시리즈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너무 아쉽지만 저 DMZ 여기 구경하면서 갈 곳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맞아요. 저도 같이 올 거예요. 홍보에서 즐거운 파주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사진 많이 건지세요.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